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면접시험 본 다음에 합격한 점수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을 폴더별로 정리해 놓는데요. 최근에 그 사진 폴더 보다 보니까, 제가 면접시험 최종 합격할 때, 점수 발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찍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합격 점수와 채점 방법, 득점의 의미 관련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대한 추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접시험 결과는 큐넷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몇 년도, 몇 회인지, 그리고 면접시험이고, 무슨 기술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총점은 3명이 채점하니까 180점이 넘으면 되고요. 평균 60점이 넘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자격증 발급 바로가기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때 결과 발표 나오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쾌감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두번 합격해 보고 나서 나온 최종 결과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언론 보도 나왔던 거를 하나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어떤 지자체 직원이 무슨 기술사에 최종 합격했다는 언론 보도였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6년 동안 필기 3번, 면접 2번 떨어지는 고배도 맛봐. 이것만 보면은 이분은 필기를 3번 합격해 봤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보다 징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살려 공공토목시설공사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감독할 예정. 전다 죽었어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까, 또 필기를 3번 합격하고 또 면접도 2번 합격하면서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